젤리 대표님은 그러면 해운 말고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최근 어떤 급격한, 특히 이제 방금 명승 도사님 말씀처럼, 사실 화학주랑 해운주, 뭐 조선주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최근 주가가 좋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중에서 제가 찾은 거는 이제 화학주 쪽입니다. 화학주요? 네네. 네. 화학주 쪽에서도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화학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기 순환적인, 그러니까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은 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기존에 이제 벌었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나 금호석유 같은 효성 PNC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의료용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 예방에 사용되는 고급 고무장갑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의료 수요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진 않을 거잖아요. 인류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레깅스로 대표되는 스판덱스 소재들이 다양한 스포츠나 고기능성 의류에 사용이 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젤리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는 명승 부사님은 화학주들도 좀 보고 계세요? 뭐, 함유주 말고? 화학주, 롯데정밀화 좋습니다. 롯데에서 이제 롯데정밀화. 정밀하게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이제 노란 톡방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 네네. 5만 원대 무료로 추천을 관심주로 올렸던 것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월봉 보면은 뭐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죠. 에너지, 또이 철강, 원자재. 그리고 이제 전문가나 이제 투자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HMM 같은 것들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네. 어쨌네.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을 들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저는 7,000원부터, 8,000원부터 지금 꾸준하게 또 저희,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세 달째 HMM만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좀 질문을 준다면은 네. 한 종목을 뽑아라라는 또 그런, 뭔가 선택 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종목을 네네. 뽑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에서 총 대장, 지금 시장의 총 사령가는 그래도 HMM이다 말씀드려보고, 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높은 수도 있지만 주가가 유동성 경제에서 함부로 이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은 뭐 그렇게 이르다. 이른다 말씀을 좀 드리고 오겠고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 네네. 노란톡으로 좀 보시면 될것 알겠습니다. 자, 같아요. 이렇게, 뭐,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뭐니 해도 HMM 최고다. 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젤리 대표는 화학주 중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젤리 대표와 명승부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화면이, 우리 젤리 대표님은 얼굴이 소멸될 것 같고,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한쪽으로 좀 쏠려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다음 주에는 얼굴 잘 맞춰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